너는 어떻게 하려고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냐 오늘? 어? 끝?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뭐가 끝이야? 뭐가 끝이야? 아, 눈도 안 좋은 애가 유리를 왜 이렇게 하고 다녀? 못 봤어 지금? 부모님 이렇게 태우고 다녀나? 안 보여 이게? 어? 여자친구 왜 이렇게 위험하게 태우고 다니고? 생명의 위협이 느끼게 이거? 어 보여 이게 앞이? 모르겠어? 여기 맨날 딱봐요 머리 안전이 중요하다고. 나 봤어요 이게 아까. 이게 유막이 있잖아 이렇게 봤을 때 기름이 있잖아 기름이 이거 봐봐 이 기름. 근데 그 때마다 안 보이지 앞에? 안 보이긴 하는데. 안 보이잖아 이게 물이 이렇게 퍼지고 아 이게 뭐야 지금. 이 상태로 다니면 이제 사고 난다고. 네 눈 시력 좋아? 아니 이거는 뻑뻑한데? 이거는 눈 시력이 좋아도 이 봉골인이 와도 이건 안 된다고. 위험하게 음주운전이 나빠 이게 나빠 이게 더 나빠. 더 잘못된 거라고? 더 잘못됐어 이게. 알아들어 빨리 새겨줘. 뭐 하는 거야 이게. 유막 제거 안 한 차도 이제 벌점 줘야 돼. 너 해 이거 유막 제거 빨리. 유막이 뭐야? 유리에 이 기름이 껴있는 걸 유막이라고 하는 거야. 유막. 뭐가 껴있다는 거야? 너 차에 유막 끼고 발스코치 한 번도 한 적 없지? 그게 뭔데? 자 봐봐. 보여줄게. 기다려봐. 뭐야 지금? 뭐야 이게? 여기? 어? 물? 응? 물이랑 기름이랑 안 섞이지. 유리에 기름이 있으니까 물을 밀어내잖아 이렇게. 이러니까 시야가 안 보일 거 아니야. 아니, 뭉쳐있잖아 이게. 뭐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어느 나라에 있는 거야? 시야 확보가 되겠냐고. 너 비울 때 딱 똑같이 이 상태지. 안 보이지 막. 안 보인다고. 물이 퍼져가지고. 안 보이긴 하던데. 피우니까 안 보이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얘를 지금 안 쓰면 이미 와이퍼 자국이라 엄청 유리 뻑뻑하게 하고 다닌단다. 이거 기스 보이지 이렇게 여기 달아있는 거? 너 발스포팅이랑 음악 제거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너 여태 사고 안 난 거 네 조상님이 도와준 거야. 그래. 하늘이 도와주신 거야. 진짜 잘해야 돼 조상님들한테. 야 음악을 이렇게 하고 다녀. 기름 버거 두바이야 여기? 어? 코팅제에도 밀어냈는데? 여기도 기름이 마찬가지로 튀고 여기도 기름이 튀어요. 앞에서도 튀고 주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인 게 다 보인다고? 다 전체. 그래서 가끔 탈지해주는 거야 조상들은.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대답을 해! 계속 어떻게 하자고. 음악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세차 끝났다고 지금 이게 아 아니야. 야 불안해서 안 되겠어. 와이퍼 들어. 와이퍼 들어. 자 이거 들고 있어봐. 그리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게 유막 제거제야. 유리 전용으로만 쓸 수 있는 유막 제거제. 뿌려 유리에. 뿌려! 힘도 없니? 원래 이런 거예요? 얼마나 뿌리니? 얼마나 뿌리니? 뭐하니? 아 그래 유막이 많은가? 아 그래. 잠깐! 아니 야 이게 저번 패드라는 거야. 어? 따라해봐. 저번 패드. 그렇지. 저번 패드. 유막 제거를 할 때는 오렌지 부분으로. 오렌지 부분은 좀 딱딱하지? 빨간 색깔 부분 말랑말랑하고. 그치. 유막 제거는 이 딱딱한 부분. 거친 부분으로. 아. 이렇게. 그렇지. 이건 그래. 그렇게 설렁설렁 하지 말고 좀 감을 줘야 된다고.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으면 이 유막 제거제를 더 뿌려. 화내지 말고. 이거 천천히 잘 알려주자. 잘 알려줬습니다. 잘 알려줬습니다. 동생이잖아. 근데 얼마나 위험하면 형이 이러겠어. 어? 얼마나 위험했으면 그러겠냐고. 시범 케이스를 보여줘봐 너가. 자 이게 잘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또 기름이 밀어내지 아들. 퍼지지. 아~ 밀어내지. 근데 넌 지금 잘한 거야 그게. 어? 이렇게 하면 밀어내잖아. 아 언제 밀어내잖아. 이렇게 밀어내잖아 약을 잡고. 퍼지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자주 문대다 주다 보면은 이게 약을 안 밀어낸다고. 이런 제거가 되고 있는 거야. 어? 그러네. 간단하지? 구석까지 이렇게 끝까지. 응. 안유리만? 다 해야지. 전부 다 해주면 당연히 좋겠지. 전부 다 그렇지 이렇게 빡빡. 아 지금 힘든데? 원래 이게 찌들면 찌들수록 유막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원래 보통 중고차나 신차 사자마자 반응주는 게 좋다고. 그렇지. 어? 애초에 먼저 제거했으면 쌓일 일이 없어. 그렇지. 이렇게 사자마자 이렇게 문질러주다가 이게 유막이 좀 많이 있다면 좀 힘을 가해줘야 돼 그때부터. 됐어. 제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일로 와요 여기까지. 이거 해. 봐봐 이렇게 형들이 다 알려주고 너의 안전을 위해서 다 해주고 사람 살리는 일 하는 거다 이거 범죄 진짜 이거 어? 하여튼 다 했어? 아니 여기 테두리가 좀 잘 안 벗겨져 원래 테두리가 좀 잘 안 벗겨져 네. 여기 계속 올라오고 여기는 세차할 때 손도 네가 많이 안 돼가지고 더 그럴 거라고 더위가 빡빡해져 다 없어진다니까? 그렇지 안 지워지는 게 아니야 네가 못 그래. 지우는 거야 와 또 올라오네? 그럴 때 약을 조금 더 해가지고 하면 좀 더 편하겠지? 지금 유막 제거 안 된 차량 보면 열이 받아 이거야. 끝나서 물만 뿌리면 되지.
아, 잘 보이네 이제. 확실하지? 아, 잘 보인다. 아까랑 다르잖아. 완전 다르잖아 지금. 우리가 완전 깨끗해졌잖아. 그러네. 어? 어때? 자, 지금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물들이 못 밀어내고 그냥 계속 머물러 있지. 기름이 없으니까 이게 머물러 있는 거야. 기름이 있으니까 밀어냈잖아. 이러니까 위험하다고. 그렇지. 근데 이 상태라면 아까나 지금이나 물 퍼져 있는 건 똑같잖아. 똑같이 시야가 좀 안 보인다고. 그렇지, 그렇지. 일단 드라잉을 해야 돼. 이거 물길이 좀 없어서 다음 거를 해야 된다고. 다음 작업이 또 있어. 해야 돼. 뭘 또 해요? 아니, 야, 저 드라잉이 진짜 미치겠네. 이건 뭐 끝이라며. 아, 드라잉이 이렇게 꿀팁이 있다. 유막제거 잘해놨잖아. 근데 여기다가 또 기름을 바르면 안 되겠지. 타월을 이렇게 도장면에 쓰다 보면은 여기도 기름 묻는다 했지. 네. 이게 왁스 기름이 묻을 수도 있고 막 자연적으로 튄 기름이 묻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새 타월 갖다가 물이 먼저 닦아줘야 돼. 새 걸로. 빨아서 해도 되는 거. 그래, 빨아서 해도 되는 거지. 근데 어정쩡하게 기름 있는 타월로 먼저 여기 좀 도장을 닦고 어디 닦고 하락 닦은 다음에 닦잖아? 그럼 그 다음 스텝이 안 돼. 우리 발 속은 진짜 안 차지 않아. 그렇지. 얼굴 깨끗하게 씻어놓고 왜 막 3일 쓴 수건으로 닦고 있냐고. 그렇지, 그런 거지. 너 근데 그러잖아. 난 삽일 아니야. 오이기지. 자, 그래. 이쪽 닦아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것 때문에 대부분 망해. 나 보면 유막 제거 잘하고 물까지 다 뿌렸는데 여기서 다 부셔. 발수 코팅 하란 대로 했는데 잘 안 나와. 그런 게 이 정도 문제네. 우리가 이런 걸 잘못하면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그게? 진짜? 근데 유리에 물기들을 좀 뿌렸잖아. 좀 잠깐 좀 말려줘야 돼, 살짝. 유리도 이렇게 촉촉하다고. 촉촉해요. 살짝 건조하게 말려줘. 좀 있어봐. 그럼 쉬어. 잠깐 건조시켜야 돼. 시간이 필요하다. 음료수 한 잔 해. 형 커피 먹고 싶다. 다 마른 것 같아, 이제. 다 말랐지. 이제 코팅을 해줘야지. 잘 씻겨놨습니다. 두 번 다시 유막이 끼면 안 될 거 아니냐고. 왁스처럼. 그렇지, 왁스로. 아, 그렇지. 이제 조금 말이 통하네. 조금 이게 다르게 생겼어요? 요거는 농축액이야. 사용하는 방법도 다른데 지금 알려줄 거야. 어려워. 여기 전문가 형들 있잖아. 아, 말이 많지, 여기서. 그럼 자리 잡아봐. 해봐봐. 촉촉하게 많이 듬뿍 한번 코팅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게 교체하면서 쭉쭉 밀면서 이렇게. 아, 참. 왁스 바르니? 아니 좀 어떻게 좀 해봐. 쭉쭉 그렇지, 한 번에 쭉쭉 유리발 쓰지. 이렇게 이게 한쪽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또 한쪽 갔다가 또 왔다가 한쪽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또 이게 가로로도 왔다 갔다 이렇게 촘촘히 다 발리겠지? 기계 빈틈이 없잖아. 저거 저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저러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지. 요 끄트머리, 요 끄트머리도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이게 유리발스 코팅이 여기가 다 잘 돼 있다. 야! 들어봐. 유리발스 코팅이 이렇게 다 잘 돼 있다 해서 이 끄트머리들이 안 되지 않으면 유막이 나중에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 끝머리가 다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끝머리까지. 예? 네? 촘촘하게. 그렇지. 빈 부분이 없이. 아이고, 참나. 자, 그 다음에 그냥 닦아주면 돼. 어? 되게 별거 없지.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얼룩들이 남아있지. 한 번만 닦았다 해가지고. 어? 얼룩이 좀 남잖아, 이렇게. 이 면만 사용했으니까 이제 뒤집어가지고 또 닦아주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 면들이. 어때? 우리 이게 시야가 달라진다고, 이게. 동생 죽을까봐 이렇게 해준다 진짜. 남들 알려줬을 때, 남들한테 셀프셋 차해줬을 때 겨우 해줬을 때가 제일 감동받아. 바로바로 막 찰칵찰칵 효과가 나타나니까. 일단 이건 그냥 보이는 게 나아. 앉아있으면 보이는 게 나지. 조금 똑같은데? 키스도 그대로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네가 맨 처음부터 관리를 했었으면 이거 와이프 키스잖아 지금 보면은. 얼마나 뻑뻑한 상태에서 이거 계속 이 날경체가 얼마나 넘어갔으면 이 기스를 다 느끼냐고. 애초에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것도 안 보인다고. 맞아. 만져봐. 살짝 부들부들해 안 해. 이 상태로 와이퍼 움직이면 이게 어? 이게 기스가 나겠어? 부드러우면 안 난다 했지 내가. 그렇지. 왁스 바른 거 같다. 그지? 확 떨어지잖아. 근데 기스가 낮잖아. 이거는 우리 손으로 못 지워. 유리 그 폴리시는 이 폴리시랑 달라. 이게 더 어렵고 힘들어.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어. 그게 더 쌀 수도 있어. 진짜야.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단 말이야. 나중에 이 와이퍼가 좀 더 심해져가지고 지금도 눈에 많이 보이는데 이게 더 심해진 상태로 이 유리막 분막 제거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뿌연 채로 오히려 더 심하고 안 된다니까.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이. 어때? 아무 얼룩 없어? 하얀 거? 네, 다 들은 거 같은데 이제?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잖아. 어? 이 상태로 이제 무릎 뿌린 얘기가 달라요. 봐봐. 아니, 색깔을 다 해도 뭘. 퍼포먼스를 봐라 이거야. 봐봐, 일단 보고 얘기해. 응? 어때? 와. 어?
어떠냐고. 어, 뭐야? 이게 기름막이 없고 이게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아, 진짜? 와, 어, 진짜 다르긴 하다. 이거 지금 가만히 내려 물방울이 내려가잖아. 어? 가만히 내려. 빗방울이면 어떻겠어? 그래, 파 내려가는 거야. 파 날라가는 거야, 그냥. 근데 만약에 네가 이 자동차를 주행할 거 아니야. 앞으로 달릴 거 아니야. 바람이 이렇게 타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지. 위로 혼자 올라가서 와이퍼를 쓸 일이 없어지는 거지. 시야 확보이 잘 된다는 얘기지. 네. 네가 만약에 내가 옆에 운전하고 내가 운동을 확 밟았더니 너한테 물이 다 찼어.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에 와이퍼 지나는데 안 보이잖아, 옆에도. 그렇지. 이거 하면 무든 이렇게 돼. 설명하기가 잘 맞지? 어? 예술이지? 오. 이 정도는 몰랐는데. 간단하잖아.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 이게 지금 고무물 대용 플라스틱 부분들 있잖아. 여기에 안 묻게, 와이퍼 날에 안 묻게 이렇게 들고서 세차해주는 게 이건 중요해요. 이제 다 됐으니까 내리면 돼. 이렇게 떠가지. 근데 여기서 웬만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널 보여주려고 물을 뿌리긴 했는데 유리발수 원래 하고 난 뒤에 한 하루 정도는 비를 안 맞는 게 좋다고. 아. 널 무조건 바르자마자 막 스며들어? 좀 시간 지나야 스며들지. 마찬가지라고 그러지. 근데 그게 한 하루 정도 있으면 더 짱짱하게 다 스며들어 이렇게. 그럼 하루 동안 참 못하겠네. 하도 되는데 와이퍼질 안 하고 물 안 맞고 비 안 맞고 그냥 그날 자고 일어나면 다 돼 있어 그냥. 그렇지. 저녁에 작업했잖아. 다음날 자고 나서 다음날 타고 나가면 돼. 한번 햇빛 밑에 같으면 더 어떻게 했어? 잘 됐어. 그렇지. 그 열경화라 그러는 거야 그게. 아 이게 좀 안 해. 웬만한 비 오기 전에 지금 하는 게 좋겠지. 장마가 좀 다가오니까. 비는 많이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네가 막 주행하다 보면 아까 벌레 입고 새똥 묻어 있더만. 그게 네, 유리를 파고 들어간다고. 근데 코팅층이 있으면은 보호를 해준다. 부정연과 마찬가지.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아 다시 한번 보자. 너무 예쁘다. 아 그래. 진짜 한 번 더 봐봐. 다르다. 와 보는 맛있다 진짜. 예술이다. 우리가 형들이 다 알려주니까. 그리고 이거 우리가 만든 거야, 리발스톱 이제. 아 진짜? 카티바에서 나온 거야. 갑자기 홍보는 아닌데 하여튼 쩔지? 쩔지? 너나 선물로 줄게. 어, 줄게. 옆면이랑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가지 있다. 사이드 미러는 하지 마. 사이드 미러 여기다 해두면 물방울도 이렇게 이렇게 촘촘하게 보이면 오히려 시야를 너무 방해하는 거야. 안 보이겠는데. 여기서 유막 제거만 해놓고 내비둬. 사이드 미러는 등지고 있잖아. 바람이 이렇게 돌지 않아.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사이드미러 빼고 모든 유리에다 작업을 하면 된다. 뒷유리도 흐르면 되게 오래가겠다 그치? 옆유리도 맞춰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야, 그래 다 같이. 다 해. 잘 배웠지? 자, 들어봐. 그치죠. 들어봐. 내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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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요. 여보세요? 도와달라고요? 예 부장님! 예!